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팀의 월드컵 우승을 염원하는 단체 응원이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도민들은 준우승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4분 만에 터진 대한민국의 선제골. 이강인의 날카로운 페널티킥에 붉은 악마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새벽 1시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 대 우크라이나의 결승전. 태극전사들의 사상 최초 결승 진출에 도내 주요 경기장에는 수천 명의 도민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뒤늦게 대표팀에 발탁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규혁 선수 등장에 도민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들어올 때 너무 진짜 감동 먹어서 울 뻔했어요. 대한민국은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 제압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연달아 세 골을 내주며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3-1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축구 팬들은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결승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 생각해요. 많은 이변을 만들어내고 올라왔잖아요. 전 이미 그 자체로도 참 축구 행복해요. 제주 곳곳에서 뜨거운 응원 열기가 솟아났던 지난밤. 대한민국은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내며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토위원회는 내일 서울 김포공항의 한국공항공사 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공항 부지 점수 조작과 기존 공항 확장 보고서 누락 의혹 등에 대한 반대 측과 국토부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반대 측은 공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권고안이 만들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놓고 소송 중인 헬스케어타운과 사업이 원인 무효된 예래휴양용 주거단지 등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이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임 100일을 넘긴 문대림 JDC 이사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00일이나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감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감은 아시다시피 JDC가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주로였고요.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의 조직 개편을 했고 그리고 신경영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헬스케어 타운 문제, 녹지국제병원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도와 JDC가 실무협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소송 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7월 말경, 8월 초순경이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병원 운영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부터 도와 협의하면서 도가 제시하는 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도의회가 제시하는 안, 그런 안들을 종합해서 병원 문제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환매소송, 그리고 보좌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업 변경에 대한 고민을 도와 그리고 토지주, 지역 주민, 투자자들과 이제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JDC는 정부가 제주도에 준 특혜적 조직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지고요. JDC가 앞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시켜내는 그러한 일들로서 보답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JDC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사업으로서 도민들께 사랑받는, 환영받는 그러한 JDC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 면세점이 개장 이후 벌어들인 순수익이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C에 따르면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1조 2,933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고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1천억 원대의 순수익을 기록했습니다. JDC는 또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 개발 사업자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7,094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루머에 시달려온 렌터카 업체가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유정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업체는 지난해 또 다른 업체에 매각됐는데도 자신들이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 꼼수 영업을 한다는 허위 악성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이 모 대학교 화학과 출신이거나 전 남자친구가 실종됐다는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슈퍼맨 전국 철인 3종 경기대회가 오늘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 구잡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철인 3종 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수영 3km와 사이클 140km, 달리기 30km 등 173km를 휴식 없이 13시간 안에 달리는 인간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70대와 80대 고령 선수 3명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제주대병원과 제주중앙여고 등 버스 정류장 14군데에 에어커튼을 설치합니다. 에어커튼은 버튼을 누르면 3분에서 5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와 체감 온도를 낮추는데 현재 제주시청과 제주지방법원 앞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 24군데의 유리 천장을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바꿔 강한 햇빛도 막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 로터리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로변 대기 오염 측정소를 오는 10월까지 설치하고 서귀포시 남원읍의 건물 옥상에도 올해 안에 대기 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